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사장입니다. 유하 해줘.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이번 영상은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이번 영상은 뭐 칵테일을 만들거나 뭐 그런 Q&A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그런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저도 예전부터 좀 노력은 해왔는데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벤트성으로 환경 보호 이벤트를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한 작년 가을 정도부터 제가 막 그렇게 막 지구 환경 보호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하진 못했지만 소소하게 제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칵테일 바다 보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 정도부터 이렇게 스틸 빨대를 사용을 했죠. 스틸 빨대인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 스틸 빨대 남이 쓰던 거 계속 쓰는 거 아니냐, 뭐 좀 위생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스틸 빨대는 사용 후에 저희가 다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틸 빨대 전용 솔 청소 솔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이런 식으로 잘 청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청소가 되고 다 휘어지기 때문에 이런 위생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집에서도 스틸 빨대 사용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요즘에는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SNS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환경보호 때문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런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스틸 빨대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도 판매를 굉장히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환경보호 단체 이런 데서 지금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고 스타벅스나 이런 데도 자기 개인 텀블러나 그런 걸 가져가게 되면 개인 컵을 가져가게 되면은 500원을 할인을 해주는 것만큼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조금이나마 환경을 살리고 이런 데 도움이 되고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제가. 좋은 제안을 했죠. 올해 초부터 플라스틱 병뚜껑 아니면 뭐 맥주 병뚜껑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주면은 그 친구가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아무튼 이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좋은데 쓰이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따로 모으고 그랬거든요. 뭐 지금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술 뚜껑 같은 경우도 다 안 버리고 병은 병대로 재활용 거기에 봉지에 넣었지만 뚜껑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따로 이렇게 뭐 모으고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올해부터 했었는데 이 영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이 병뚜껑 관련된 이벤트예요. 피치가 제안한 이벤트기도 하고 이벤트의 내용은 저희 가게 방문하시는 분이 뭐 집에서 쓰셨던 병뚜껑이라든지 아니면 뭐 밖에 다니시면서 물, 뭐 음료수 드셨을 때 그런 병뚜껑을 가지고 오시면은 병뚜껑을 저한테 주시고 병뚜껑 하나당 제가 여기서 드신 금액에서 100원씩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제대로 표현했나? 100원 괜찮을까요? 10원? 100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병뚜껑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칵테일을 한 잔 드셨다. 만 원짜리 칵테일을 드셨는데 병뚜껑 10개를 저한테 주시면 1,000원을 할인을 해드리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작게나마 환경 보호 그런 운동에 동참하고자 네.